국회 연금투기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연금개혁을 성공하려면 책임회피성 활동기한 연장이 아닌 국회 연금투기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며 핵심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금행동은 또 국회 연금투기가 지난 활동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전문가 논의를 여론의 방패막이로 내세운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